요즘은 사실 장비만 주잖아요. 사실 겨울용 장비 미래서 사면 인디오도 그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고 예방이라는 건데,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책임을 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명조끼나 체온 보호 장비 같은 게 없는 경우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처음 하실 때는 항상 9척 이상, 2인 이상 이렇게 나가셔서 개인이 혼자 타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 뭐 사고 날 거는 뭐 크게 없지만 혹시라도 안전사고 예방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항상 구명조끼나 그다음에 뭐 장갑, 보온장비, 그다음에 구조종이 있으면 같이 구조종하고 같이 나가고, 구조종이 없을 때는 2인 1조로 나가는가 아니면 2인 이상 나갈 때 그렇게 이제 항상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안전사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안전사고니까 될 수 있으면 2인 1조로 꼭 나가시고, 어디 나가실 때는 항상 뭐 몇 시에 출항하고 몇 시에 입항했다는 걸 꼭 주변에 알리고. 시와호나 이런 딩기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박들 같은 경우는 AIS라 그래서 내 위치나 뭐 내 배 선박의 위치를 레이더나 이쪽에서 잡히게끔 송신을 하는 장치가 다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나 그런 있는 배들이 알고 피해가는데, 딩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뭐 항로나 큰 선박들이 다니는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좀 안전 지역에서 세이빙하는 게 제일 가장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대한 얘기, 요거는 나중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듭법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용 요트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매듭을 알아야지 범장을 하고 해장을 하고. 그래서 요트는 모든 게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매듭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조를 이렇게 의자가 정해져서 4인 1조씩 해갖고 5개 조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저 매듭 플레이트를 2인당 1개씩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아예 그냥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오늘,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지금 이제 네 분, 저쪽에 두 분 앉으시고 한 분 이쪽으로 가시래요. 저기. 그리고 시트는 하나씩, 시트는 각자 하나씩. 아, 모자라나? 그럼 일단 2인 1조씩 먼저 주고 남는 거는 이제 이걸 다 1인당 하나씩 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좀 핑계를 좀 대야 될 것 같네요. 있는 거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교들 시트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조교 실험 해야 되니까. 이 남자분들은 이 매듭 많이 아시죠?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나 뭐 군대에 있을 때 뭐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 간단하게 먼저 이제 각 매듭별로 한 번씩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팔자 매듭. 그대로 팔자를 만드시면 되는데, 팔자를 만들고 네 구멍으로 한 번만, 장난을 팔자. 줄 하나 더. 네, 두꺼운 걸로? 팔자를 만들어주는 게 앞에도 한번 S자로 꽂고 뒤에도 S자로 꽂아서 네 구멍을 넣으면 팔자를 시트를 갖고 있는 거를 한 번에 올라왔어. 이 팔자 매듭은 거의 뭐 기본 목매듭하고 그거 하나 더 돌려서 맺는 거라 이게 어려울 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더블 팔자. 그다음에 이제 더블 팔자는 똑같은데 두 개를 가져가도 돼요. 팔자는 들어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만매듭. 만매듭은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 군대에서 오시면 워크를 그런 식으로 양쪽 두개 들이게 떨어지는데 묶는데 한 번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돌려내면서 한 번 보고 그죠? 한 번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서로 반대로 보시면 그래서 매듭을 펼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손이 한 번씩 엇갈려야 돼요. 똑같이 묶어서 다시 똑같이 가면 어떤 모양이 나오면 자, 이렇게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오른손이 올라가고 한 번은 왼손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리매듭. 자, 여기 고리매듭. 자, 여기 고리. 줄이 이렇게 긴 게 있으면 맞아요. 고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고리를 만들어줘. 고리를 만들어줘. 자, 얘가 요 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리 안으로. 고리 안으로 들어가서 요만큼 나왔죠? 나오면 이게 있는 걸 밖에서 안으로 감싸는 거예요. 감싸고 고리 구멍 요 안으로 다시 나온 거로 다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에는 고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줄이 있으면 제가 저랑 똑같은 줄이 있으면 고리를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하나 주세요. 여러분 얘가 이게 좀 이렇게 힘들면 앞에 있는 이 돼 있으면 고리를 잡고 여기서 절대 고리 끝에 뭐 매듭만 좀 되는 식으로 고리 매듭이 감싸서 이렇게 매듭을 고리에다 짚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끼고서 매듭을 잡는다. 요건 클리트 매듭은 이제 정박할 때 이 사용하는 매듭이거든요. 그래서 배 출항할 때, 입 출항할 때 쓰는 매듭이고 제일 많이 쓰는 매듭이에요. 한 번씩 다 해보셨나? 자, 요런 식으로 한 번씩 이 우리가 배를 정박하면 배가 양쪽 앞 바우 라인과 스톱 라인 두 라인 쪽을 잡고서 거는 거예요. 걸어서 엇갈리게 한번 다시 걸고 이게 여기 걸을 때 X자로 걸면 이게 X자로 해서 X자로 이렇게 보면은 하늘로 이렇게 X자로 이런 식으로 묶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두 줄이 나란히 되고 위에 줄이 한 줄이 걸치게 돼요. 그러면 반절 돌리는 거죠. 이렇게 반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절로 그대로 지금 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반절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대로 두 줄 아래로 한 줄 위로. 그러니까 그 틀어주는 것만 반절로 틀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간답이 배가 여기다 생각하면 안쪽에서 들어가요. 안쪽에서 들어가서 한번 감고 X자로 와서 그때 X자로 가면 요거 동료에 나가서 돌아가서 그렇죠. 얘는 배에 라인 그리고 자유를 이런 쪽으로 가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으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시는 거고 안 되죠. 이게 이렇게 X자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걸었죠. 걸어갖고 보통 보면은 여기서 아까 하신 그 위치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같이 이어를 가는 그렇죠. 하나 두 줄은 같이 가고 한 줄은 위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요. 같이 나열을 요거 이 클로브 요 매듭은 항에 들어가면 이렇게 뽕으로 말뚝 있어요. 큰 말뚝 같은 거 계류할 때나 갑자기 급하게 묶을 때 유용하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막에 보면 펜다라고 해서 고무 풀고랑 고무 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줄에 줄을 묶어 넣는 그런 매듭이에요. 요거 이제 한번 시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배를 직접 타시면은 저희 안전 라인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 줄은 배 양쪽으로 길게 쳐져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게 펴져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했으면 멀어서 양쪽으로 돌리면 공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두 개가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줄이 이렇게 쳐졌죠. 자, 줄 걸었죠. 줄 걸었죠. 걸어서 얘 공간을 그냥 말뚝에 맞으면 그냥 앞쪽으로 줄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걸었죠. 그럼 얘가 걸어 넘어오면은 이렇게 됐죠? 반대편으로 와서 이 공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대로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모양이 공간이 있으면 다 이렇게 넘어와서 네. 저희가 이 공간이 끝났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멍 두 개로 이 공간으로 이렇게 이 공간이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이 공간이 되면 이 공간이 들어와요. 그죠? 얘는 한번 들어갔으면 다시 번 들어가서 이 부분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한번 이거는 밑에 보면 힘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구성이고 여기는 힘다에서 보면 말 그대로 그 네, 편하다. 수에 편하게 맞게 하는 데 이거 이제 생선박스 들어가서 수에 가면 이거 발라서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휙휙 딱 하면 한 번씩 다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그 처음부터 팔자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지금 줄 다 갖고 계신가요? 판하고? 네, 앞에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면서 점검을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팔자 매듭 한번 해보세요. 팔자 매듭. 이거 안 까먹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 꼬아서 집어넣는 걸로, 구멍에. 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매듭, 바로 매기. 네, 올라간 게 또 올라가면 돼요. 아니에요, 반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올라가서 들어간 게 또 다시 올라와서 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벌써 고리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매듭 했으니까 고리매듭. 이 고리매듭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두 가지 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 이거는 이제 바로 여기. 그다음에 고리매듭 같은 경우는 고리매듭이 이제 기본적으로 편하게 안 좋게 안으로 들어가는 넣어주고요. 여기 접었죠. 판에 안으로 들어가는 자꾸 판 고리를 안으로 내가 평이 없어서 상태에서 나를 잡으면 판이 감당이 안 돼서 여기서 고리를 나눠요. 요거 우리 한번 치고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안으로 이걸 구멍을 이렇게 넣어요. 이것도 보이고 쉽죠? 고리매듭 방법은 묶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트. 요게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딱 줄 잡고 내려서 클리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깥쪽에서 걸어버리면 꼬이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예,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안쪽에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쪽으로.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다음에 클리트는 예. 이것도 이따가 시험 볼 거니까 천천히 처음부터 8장 헤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요 클로브, 요거 클로브 히치 해가지고 요 클로브 히치 헤드부터 한번 간단한 것 같은데 저것도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알면 돼요. 본인이 하기 편한 거. 네. 맞아요. 아니, 그 오른손 왼손이잖아. 올리고 그게 되게 크잖아. 오른손이 이쪽, 왼손이 아래로 가고 그런 사람이 편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왼손이 위로 가고 오른손이 아래로 가고. 그렇죠. 잘 되세요? 그냥 줄을 넣어놓듯이. 아무거나 생각해요. 우리 생각. 근데 매듭을 아주 쉽게들 다 잘하시네. 아직 다 6가지 헷갈리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요트를 타다 보면 주로 고리에다가 이 뭘 묶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전형이야, 실전형. 그리고 이거는 집어넣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제일 쉬운 걸로.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로 전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팔자 매듭 해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다 그 다음에 2번째 더블 오버핸드. 아니 얘는 만지지만 얘는 어느 쪽을 만지는 게 아니라 얘를 덮다. 얘는 만지지 말아야 돼. 다 되셨죠? 그 다음에 만매드. 그 다음에 고리매듭. 고리매듭은 검사를 다 다시 한번 해야 돼. 아직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 분이 있어. 고리매듭 다 되신 분 들어보세요. 우리 이거 빼가 테이핑 해가지고 이거 빼야 될 것 같아요. 다 됐어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헷갈리시죠? 이게 이 고리 매듭은 요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매듭이에요. 저희가 요트는 다 이 세일 도수로 움직이니까 도 밑에 이제 이 클루라 그래서 밑에 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고리에다가 이 고리 매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줘보세요. 이 고리에다 고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고리 매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바람 쐬고 막 배 움직이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최대한 자기 손에 맞는 매듭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하셔야지만 금방 똑같이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막 이상한 매듭이 되고 막 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리 매듭은 항상 연습인데 손에 딱 익숙하게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걸면 바로 해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꽉 잡혔잖아요. 그럼 어느 둘 중에 하나만 이걸 제껴주면 돼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딱 제끼면 일자로 이게 이거 맘대로 풀리게 편하게 이게 어떻게 하는데 아 우리 저 아침에 보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대한민국에서 오셨어요? 시청률 예예 그렇죠. 그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씩 반복하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숙달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하세요.